충청권 전역의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구상은 좋은데 버스업계의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시청에서 세종시청 별관까지 거리는 29.5km. 시청 앞에서 412번 버스를 타고 부강으로 가 다시 세종시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환승 할인이 안 돼 요금은 버스카드 기준으로 2,150원이나 듭니다. 하지만 거리가 6km나 더 긴 서울시청에서 시흥시청까지는 불과 1,600원밖에 안 됩니다. 보통 청주 다녀갈 때처럼 환승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요금이라든지 그런 거 제가 다 등록하는 게 아니니까 됐으면 좋겠죠. 이렇게 운행시간도 길고 할인 혜택도 없기 때문에 청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세종시를 오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같이 불편이 늘자 충청권 4개 시도가 대중교통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일단 4개 시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에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전철과 시외버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승 할인이 적용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충청권을 오갈 때 30% 가까이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충청권 그 지역 간 이동 시 승용차 의존도가 좀 떨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으로는 이용객이 많지 않아 환승 할인과 함께 노선 체계를 바꾸고 차량을 추가 투입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와 해당 시장 군수들의 어떤 그 의견을 들어서 그 2014년도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요금 체계가 달라 통합이 쉽지 않고 시외버스 업계가 반발할 수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